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뭐 이런 좀 한가한 말도 하지만, 자기처럼 정말 형편이 어렵고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 나오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던 것은 형편이 좋아서 했던 말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죠.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그리스도이시지 않는다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 거라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큰 곳에 가서 말도 하고 또 역사도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절기에 따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형은 뭐 하냐?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큰 물에서 당신의 행하는 이적을 보이시라, 뭐 이런 충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사도는 동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사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인 정도는 동생들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충고하듯이 할 수 있나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뭐 큰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기적도 행해 보시라, 그게 당신에게 유익할 거다. 이건 사실 아랫사람을 놓고서 훈계하는 거나 또는 뭐 기껏해야 그냥 인간 대 인간들끼리
그렇게 충고하는 정도인 거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만약에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이 가라 말라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영향 받을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는 지금이 너희 때다. 그 너희 때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자기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 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고난도 두렵지 않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확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더 기적을 행하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쇠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분명한 결단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반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말을 듣고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하고 살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다 살펴본 다음에 증인들을 다 함께 재판을 한 다음에서야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부터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19절에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찔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냐. 당신 귀신 들렸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관심 갖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위, 자기들을 향한 평판, 그것만 자기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에는 안식일이지만 할례는 했어요. 왜? 모세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할례 받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병에서 구원해 주는 일을 했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하신 의미였어.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묶여 살던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사사건건 귀에 거슬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성령께서 같은 동감을 주세요. 성령의 교통함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귀에 거슬립니다.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국이 한때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남부지역인데 남부지역은 더 심했어요. 노예를,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 경제적인 이익, 그게 눈이 머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노예는 부리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서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나에게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럼 얼마든지 하죠. 네. 나에게 어려우면, 손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유가 거의 하나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청년 수련회 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했다는 거죠. 무슨 스토리가 있었나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친구가 빵을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뭐 남자 학교의 분위기 대략 아시겠죠? 뭐 너도 나도 그 아이의 빵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다 뜯어 주더래요. 남은 조각 하나, 빵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한 조각 남은 바로 그때에 자기를 보더래요. 근데 얼마나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자기 얼굴에 나타났는지 이 아이가 그 빵을 먹지를 못하고 한참 고민을 하더랍니다. 이걸 먹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얼굴을 보고 먹을까? 그러다가 너 먹으라 이러고 빵을 주더래요. 남은 한 조각을. 그래서 받아 먹었대요. 얼른 받아 먹었대요. 받아 먹으면서도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마음에 아주 묘한 갈등이 생기더래. 아니 빵 자기 빵인데 친구한테 다 뜯기고 남은 한 조각마저도 그거 먹고 싶어하는 내 얼굴 보고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떻게 준다고 또 받아 먹나? 어떻게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른가? 이상한 열등감이 느껴지더래요. 어떻게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너 내일 일요일인데 너 나하고 같이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안 나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은 것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누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자기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아, 이 친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와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뭔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하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하나 전도한 게 뭐 대단한 것이냐? 세월을 길게 보면 그러면 목사 한 사람을 세운 거죠. 제게는 요청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설교해달라는 요청, 뭐 도와달라는 요청, 뭐 여러 요청이 많습니다. 물론 다 못합니다. 상담 요청으로 메일도 다 답장도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고. 그 기준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꼭 나에게 좋은 건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기도를 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게 기준입니다. 힘들어도 좀 부담이 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죠. 제가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매일 일기를 써보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라고 교우들에게 권하고 이제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일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성공할 거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실패할 거다. 그러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할 거면 왜 해요? 실패할 거면. 근데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왜 물으실까?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실패일지라도 주님께는 실패가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성도들 안에 지속되어서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결실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없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실패로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는 성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성공해야만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실 일을 누가 해요? 순교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열매들이 얼마나 컸나요? 결국은 주님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게는 열매가 없어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딱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실패라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왜 그렇게 마음이 막 벅찬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이 이렇게 진행되어 옵니다. 돌아보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실패해도 순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음을 한번 확정해 보세요. 내게 유익하냐, 그게 내게 편하냐,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상관없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나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면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보게 돼요. 물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실제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싶죠. 어느 사역자의 아내가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사역자인데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여 미워 죽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야. 그 자기 심정을 그렇게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 목사님, 미워하는 것도 죄인가요? 그 분의 심정을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요. 그 말 처음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문제는 되냐 문제죠. 주님만 바라보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오직 기도만 하라.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안 됐는데 어떡해요?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말씀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세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 마음 하나만큼 분명하면 그 다음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그 마음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막 혼돈스러워집니다.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더 크게. 여러분이 계속 방황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정말 힘든 때를 보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더 견딜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러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몰라서 지금 순종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반드시 합니다. 죽을 길 같아도 그 길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정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라. 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랑해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신흉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신흉이라도. 왜?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정말 무릎 꿇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안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찬송가 펼쳐서 부를 수는 있잖아요. 찬송가를 펼쳐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제가 매번 요즘에 설교를 끝나면 이상한 결단의 시간을 계속 갖게 됐는데 제 마음이 간절해요. 그냥 설교 끝나고 그냥 통성기도 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오늘도 저는 여러분 중에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 마음이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울수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확정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붙잡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갑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라도 여러분의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